네, 하루 사이에 어제 우리 시장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석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상이 멋지십니다. 3,000포인트 축포를 터뜨리기 위해서 성탄절이 지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예, 입고 오신 것 같은 좋습니다. 그래도 빨간색이니까 네. 오늘은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조지아주 상원 두 자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사실 좀 뭔가 좀 이슈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장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이 두석을 차지하면서요. 백악관 상하원을 이제 소위 싹쓸이하는 국면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모든 자산 시장에서 낙관적 편향. 네. 뭐가 돼도 좋다. 이게 안 돼도 좋다. 돼도 좋다. 이렇게 지금 뭐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제는 살짝 겁이 났죠. 어제 장중에 우리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상원 두석 다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우려가 있었죠. 그렇죠. 예.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어제 급등을 하면서 이거 기술주에는 악재인데라고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어제 밀렸죠. 네, 6시경에 마이너스 2%까지 네.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본장 열고 보면 이것도 좋아, 괜찮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블루웨이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면 민주당 맘대로 할 수 있겠죠. 예산도 뭐 하원에서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고 바이든도 사인을 할 거고 9천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민주당이 제시했던 게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아, 2조 달러가 아니고요? 네. 3조 5천억 달러에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다가 2조 달러까지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3배 넘는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금리도 급등했고 부양책을 통해서 죽어가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는 그런 업종들을 다 살려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뭐 다우가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니까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또 민주당의 정책을 보자면 독점은 안 된다거든요. 반독점법. 이게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기술주들이 약간 움찔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바이든이라든지 민주당이라고 해서 자기네 기업들을 중눈길까지는 몰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주에는 좀 안 좋고 경기 민감주에게는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이 미국에 몰려있지 우리나라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경기 민감주는 굉장히 큽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네. 뭐 상원 선거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지금 주목해봐야 될 건 친환경입니다. 지금 상원을 싹쓸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땅 파는데 돈을 쓸 건 아니거든요. 예전처럼 땅 파고 댐 짓고 다리 만들고 장벽 건설하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친환경 쪽에 비용을 그린 뉴딜 이쪽에 비용을 많이 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상원 선거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친환경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걱정거리도 하나 생겼습니다. 네. 지금 2021년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급등해 지금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연준은 어떤 이제 의견을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FOMC 의사록이 나왔죠. 12월 의사록이 나왔는데 별게 없었습니다. 금리 안 올릴 거고 앞으로 위기가 오면 내가 부양책 돈 더 쓸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뭐 사전에 충분히 경고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용인을 해줄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가 암만 발생하더라도 금리를 안 올릴 거야라는 것이 컨센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면 올라가면 연준이 나타나서 막아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은 고민을 할 거거든요.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할 건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유동성 장세인데 금리를 올린다,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건 시장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금리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블루웨이브가 완성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건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거를 연준이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지 이게 올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섰고 나는 소위 블루웨이브가 나타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나올 거냐. 시장이 답이다. 사실은 어디로 튈지 사실 뭐 밀렸다고 한들 또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이 좀 밀리긴 했지만 시장이 미국 증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3000 시대 얘기도 해야죠. 야, 뭐 이제 장 시작하면서 그냥 시초가에 3000 유로 딱 끌어올리는 모습이 대단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중파 메인 뉴스에도 이제 이게 탑 뉴스가 됐잖아요. 3000 포인트 시대 거침없는 상승세 한편에서는 우려 버블 조심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3000 포인트를 만든 건 누가 뭐래도 개인이죠. 그렇죠. 예. 어제 2조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마디 지수에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서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 저런 지금 뭐 지금 3000포인트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긴 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2조를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2조를 매수한 건 저는 그렇죠. 순매수가 2조가 언제 역대 3위인가 그랬대요. 네, 네. 기억이 뭐 그렇게 잘 나진 않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매수가 계속되는지 여부가 3000선 뭐 아직은 뭐 안착은 안 했지만 3000선에 안착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결정 지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예탁금이 60조 이상 됩니다. 60조 이상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하루에 1조 이상씩 사고 있어요. 어제 2조를 샀고 그러면 예탁금 60조 70조도 한 달이면 동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예탁금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가계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 압도적 이고 부동산을 현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아니면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다 그건 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압도적인데 이 부동산에 쏠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2021년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뭐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들이 조금만 유입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3000선은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돌면서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이 올라갈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개인들이 좋아하는 행사죠. CES.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열립니다. 여기서 아마 힌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목해 봐야 될 거는요. 마그나가 여기서 연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그나라고 하면 얼마 전에 LG전자와 예. 합작사를 캐나다 하겠다. 자동차 부품회사.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래서 미래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와 관련돼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야기가 약간 다른 게 바이오와 관련된 것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상이 잘 돼요,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뉴스를 발표를 하면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뭐 바이오가 어제 급등을 했어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런 건데 약간 두 가지를 달리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3000 포인트 시대
기대가 크냐 우려가 크냐 짚어봐야 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는 마지막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이제 뭐 생산보다는 유통, 접종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건데요. 삼성 STS가 어제 그제죠? 뭐 유통산업 얘기하면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또 이제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가 그런 얘기가 또 콜드체인 관련된 얘기, 백신 유통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요것과 관련돼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삼성 SDS가 한번 급등을 했어요. 그제였을 겁니다. 네. 예. 용마로직스와 네. 용마로직스는 나르고 그 관련돼서 저온이나 이런 설계는 SDS가 한다 이렇게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모든 대기업이 물류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 하나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콜드체인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을 한번 뭐 주가를 한번 들어올리거나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거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이제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다음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큰 사업을 할지 여부도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아 주식이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야 콜드체인이 뭐 글로비스의 삼성 SDS의 주력 사업이 될 거야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새로운 사업을 하고 뭘 수주했는데 그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셨고 근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은 그 얘기 말고도 사실 현대차 그룹은 모멘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뭐 그다음에 모비스까지 움직이는데 사실 글로비스는 그에 비하면 최근에 이제 못 움직였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또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콜드체인 때문에 투자를 그렇죠. 한다라는 건 아닌 건데 글로비스만 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글로비스는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소 사업을 아마 관장에서 주관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글로비스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는 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화두는 2020년도에 안 올랐는데 2021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비스도 나쁘지 않죠. 이제 초창기에 정의선 회장이 취임할 때 한번 반짝 오르고 그다음에 네.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2021년도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유, 시간이 어떡하지? 할 얘기 많은데. 아, 이 얘기하죠. 일단 뭐 SK그룹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못 하겠고요. 결국 이제 경기 민감주 연말에 나와서도 이제 새해 흐름들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한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석권 블루웨이브 이런 것들도 경기주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럼 경기주로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하려고 왔던 지금 3,000포인트 시대 일단 좀 물러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리지 않고 일단 가는 게 중요한지 경기주 그다음에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주는 좋을 거라고 봐야죠. 네.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뭐 몇몇 업종들은 올랐는데 작년도에 못 올랐어요. 뭐 건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건설은 정부 규제 그다음에 뭐 중동 이런 쪽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 수주도 뭐 많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안 올랐는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도 공급을 늘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유가 어제 50불 넘었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동의 재정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설비를 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설업종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건설업종 거의 못 올랐거든요. 막판에 좀 오르면서 뭐 연수익률이 뭐 10에서 15% 정도 됐는데 작년에 2600, 2700 간 시장에서 15%면 지수보다 훨씬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르지도 못했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뭐 연초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철강성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기계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리 예단을 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난 먼저 내려야지 이렇게 되면 네.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 경계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컨텐츠 업종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OTT 업체가 경쟁이 심해지면 거기에 소재를 대는 컨텐츠 업종 좋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기대감, 경기 민감주 들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화학, 철강 좋을 거고, 전 세계 그 정부의 화두는 친환경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유럽 마찬가지. 유럽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까지 가서 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중국도 이제 더 이상 뭐 좌시할 수 없는 이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어제 3,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다소 좀 흔들린 증시, 오늘 또 새로운 국면인데요. 전략 세워봤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